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가요 지킴이 미국 가는 영어.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러한 품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전통가요 지킴이 조명섭 씨는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진출해야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준비 운동을 해 둬야 되겠죠? 준비, 준비. 그 중에 으뜸이 무엇이냐? 영어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때 아주 유창하게, 멋지게 조명섭 씨가 여태까지 해온 그러한 어록을 말할 수 있을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명섭 씨가 그동안 해온 어록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준비 운동, 몸풀기를 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그 한두 개씩 영어 공부를 좀 해두시면 치매에도 좋답니다. 자, 그러니까 조명섭 씨를 응원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나씩 조금씩 해가면서 옛날 해두신 거를 복습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조명섭 씨가 부르는 노래도 감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참 보람있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할수 있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다, challenge. I challenge because I can do it. I challenge because I can do it. 또는 I challenge because I think I can do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기회로 다시 노래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 hope this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continue singing.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할수 있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I challenge. 나는 도전한다. I challenge. Because I think I can do it. I challenge because I think I can do it. I challenge because I can do it. So, 그래서, so, 제가 이 기회로 다시 노래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 hope this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continue singing.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한그 문장들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명섭 씨 미국 가는 영어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 죽음기, 걸어 다니는 악기, 한국의 시나추라, 천상의 목소리, 전통가요 지킴이, 조명섭 씨가 그동안 해온 중요한 어록을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만 그만둔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아예 희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그냥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로 다시 노래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받고 그 보답으로 노래를 선사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 점수로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0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그런데 이런 점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줄수 있는 의사 같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또 육체적으로나 주변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노래로 힘을 받고 그런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